안녕하세요. 36서울병원 안과과장 신승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반변성이 무엇인지, 원인과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나이 관련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당뇨 망막병증 다음으로 실명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참고로 서구사회에서는 실명 원인 1위가 황반변성입니다. 이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황반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의 중심 부위로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이 중심 부위에 변성 태화가 와서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고령의 기준은 50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노화에 의한 황반변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력, 흡연 여부, 고도근시, 빛에 의한 손상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변형시를 들수 있습니다. 변형시는 사물이 구부러져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중심암점인데, 시력의 중앙 부위에 안 보이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다른 눈을 가리고 한눈씩 검사를 할 경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산동제를 점안하고 눈의 애기 동자인 동공을 확대시켜 눈 속을 들여다봅니다. 이를 안저 검사라 합니다. 그리고 진단 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빛 간섭 단층 촬영술, 즉 OCT인데, 침습적이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망막의 단층을 정확하게 촬영해 황반 변성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황반 변성이 완치가 어려운 질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시력 저하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초기 건성 황반 변성은 적어도 1년에 한번 안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레즈 유형 식이보충, 즉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C, 비타민E, 아연, 구리 등은 치료의 의미보다는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일종의 예방수단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미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됐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치료는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항체를 눈 속으로 주사하는 치료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루센티스, 아일리아, 아바스틴 등이 있고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재발 여부나 치료 반응을 고려해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반복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암슬러 격자를 통해 한눈씩 가리고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흡연은 아주 위험한 위험인자이며 또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위험인자입니다. 장시간 좌외선 노출이 많은 경우 선글라스나 모자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식이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고혈압, 비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안저 검사를 통해 황반부 이상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안과에서 안저 검사를 권유합니다. 지금까지 황반 변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안과 질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36서울병원 안과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